사무실이 안 보이시죠? 자, 안녕하세요. 욱바입니다. 오늘 자작의 고수를 찾아서 또 새로운 자작의 고수분을 찾아서 제가 이렇게 새로운 오프닝을 시도해봤는데요. 상당히 좀 어색하고 그래요. 자, 우리 자작의 고수님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청주의 김선웅이라고 합니다. 시티밴을 가지고 자작을 해서 지금 와이프하고 둘이 나름 전국을 지금 캠핑을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선생님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포토2 시티밴을 선택하셨는데 예. 기아에도 이제 워크스루밴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포토2를 선택하셨는지 궁금해요. 워크스루밴과 시티밴의 차이가 네. 분명하게 나는 게 이 중문에 있습니다. 지금 신형 봉고는 지금 이 문과 같이 똑같은 방식인데 그 이전의 중고들은 스윙도어를 채택한 봉고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모기장을 설치하기가 어려워요. 아~ 스윙도어에는 이렇게 갈비뼈 같은 그 바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모기장을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게 한 가지 이 중문의 차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포터는 그 프로펠러 샤프트라고 해서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연료 탱크가 하단에 들어가 있어요. 정중앙에. 아. 네네네. 근데 봉고는 저 운전석 쪽 뒤쪽에 연료통이 붙어 있습니다. 외부 쪽에. 뭐 보일러라든가 아니면은 에어컨 실외기 같은 거를 장착할 공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소리죠. 봉고는 연료통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그만큼 70cm 정도의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차는 워크스루밴 연료통이 달려있고 그거를 우스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 주유구예요. 아, 네네네네. 이거는 여기 연료통이 있는 게 아니고 차의 하단부 그 가운데에 여기서부터 호스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벼 있다고 보면 돼요. 사실은 배터리가 있습니다. 네네네. 차량용 배터리가 있는데 반대쪽으로 이설을 했고요. 지금 이 부분에는 기아 봉고의 연료통 70L짜리가 하단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스통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 이거는 오스통의 드레인 밸브고요. 그 뒤에 보시면 이건 보일러의 배기관입니다. 보일러의 배기열을 네네네네. 오스탱크의 철제 부분에 가열을 하기 때문에 보일러가 돌아가는 동안은 오스탱크가 얼을 일이 없죠. 자, 외관을 보면 중문 원래 없지 않나요? 저기 문이? 예, 창문들은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맞죠? 예. 근데 이 차는 알루미늄 패널로 그 핑크보드 3cm로 되어 있는 알루미늄 패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직소로 창문을 오려내는 것도 되게 간단하고 쉽습니다. 창문 두 개 설치하는데 3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 자르는 게 간단하군요. 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 그리고 반대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반대편도 하나 만드셨고 저기 쪽창문도 만드신 거죠? 예, 저게 이제 샤워실.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캐러밴 창문 제일 큰 거를 설치를 했습니다. 1450에 550짜리 창문이고요. 저 반대편은 중문하고의 간섭 문제 때문에 1250에 450짜리 창문을 설치했습니다. 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선생님 먼저 입구에서 모기장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예. 이거 자작하신 거죠? 이것도? 예, 자작한 겁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자작이 되는 거예요? 일반 네네. 현관용 그 자석 모기장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그거를 재단을 하고 미싱을 해서 사이즈를 맞춰가지고 예. 그럼 이게 여기는 어떻게 붙는 거예요, 옆에는? 벨크로 찍찍이로 돼 있고요. 아~ 그래서 꼈다 붙였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럼 떼면 떨어지는 거예요? 예,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띌 수 있고 그러니까 동절기에는 예, 거추장 제거하고 안 쓸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옆에 보니까 신발장도 이렇게 이쁘게 예.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보통 시티밴 그 제작 업체 분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각가지 선반과 간이 테이블을 하는데 네네네. 결국은 이게 문이 닫히면 그게 또 공간을 협소하게 하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별도의 신발장을 만들기도 번거롭고 그래서 거기에다 이렇게 저희 와이프하고 둘이서만 쓸 수 있는 간단한 예, 신발장 같은 걸 만들었어요. 자, 선생님 노크 좀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똑똑똑. 네, 자, 어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죠. 자. 아무래도 자질구리한 그런 것들 용품들이 많이 필요해요. 뭐 가스통부터 해서 뭐 수저라든가 뭐 배터리라든가 휴지라든가 뭐 식용유, 양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이 이 시티밴이 원래는 이 공간이 이 문이 중문이 네네네. 이 사이에 한
50cm 안 되게 작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거를 옆으로 25cm 정도 양쪽으로 다 켠 겁니다. 아, 조금 더 잘라내신 거구나. 예, 이쪽도 자, 원래 요 턱입니다. 요렇게, 요 정도. 아, 이만큼을 지금 잘라낸 거고요. 아. 예, 그래서 답답하지 않게. 전 사실 좀 답답한 게 제일 싫거든요. 그래서 이 그 운전석 위에 헤드룸도 사실 선반이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워크스루로 다닐 때 머리가 걸린다든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이 선반이 좀 이렇게 기역자로 라운드로 되어 있습니다. 아, 맞네요. 예, 이거 그냥 사무용 책상 상판을 오려가지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재단을 하시고 예. 그래도 수납 공간이 좀 아쉬우니까 이걸로 딱 만드셨구나. 예. 네. 아, 그리고 여기는 알피쿨 냉장고를 예, 놔두셨고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를 더 잘라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벽이 한 요 정도 뒤에 한 3, 4cm 뒤에 있습니다. 잘라낸 판은. 네네네. 근데 이 3, 4cm가 이런 냉장고가 들어갈 공간을 들어가느냐 못 하느냐 이 3, 4cm가 그렇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잘라낸 거예요. 그렇죠. 이 냉장고가 이 예. 실내로 들어와 버리면 공간을 예. 너무 많이 잡아먹기 그렇죠. 때문에 그죠. 자, 옆쪽을 보니까 이제 싱크대, 이 주방 공간인 것 같아요. 이 업체용 그 싱크볼은 조금 네네. 생생용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 원래 예. 업체용은요. 네네네. 예. 근데 실제적으로 그 설거지를 하고 쓰는 데는 어느 정도 깊이가 있고 이 정도의 크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더 큰 거를 채택하고자 했지만 이 시티밴의 공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폭 50cm하고 앞뒤로 40cm 정도 되는 싱크볼을 채택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설거지한 건 바로 이렇게 건조대로 올릴 수 있게끔 거의 집에서 아파트에서 쓰는 그런 구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설거지해서 바로 올릴 수 있게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예. 굉장히 넓어서 예. 머리 정도는 여기서 충분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머리 저도 감고 있습니다. 맞죠? 딱 감을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가서 설거지를 거의 제가 다 하고 있는데 네네네. 뭐 제가 설거지를 다 하다 보니까 뭐 아주 깔끔하게 쓰는 지장 없이 네.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전은 이렇게 그 외부 수전 박스를 뚜껑을 떼서 네. 이렇게 설치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수전에 또 비밀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캠핑카에 수전이 보통 샤워실, 싱크대, 그 다음 외부 수전, 보통 최소 3개를 쓰게 되는데, 그럼 배관이 복잡해지게 되고, 이 복잡한 배관이 겨울에 가면 동파와 직결이 됩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최소한 수전의 설비를 최소화시키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전 하나 가지고, 싱크대, 샤워실, 그리고 외부 수전으로 아, 당겨서 외부까지 예, 예, 외부까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배관을 최소화하셨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서 이 수전에 물만 빼면 되기 때문에 이걸 퇴수만 시키면 되니까 네. 동파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싱크대를 쓸 때는 이렇게 여기에서 싱크대용 수전으로 쓰고 있고요. 샤워실로 갈 때는 이렇게 잠시 치워두고 샤워실이 안 보이시죠? 예. 샤워실 어디 있다는 거지? 잠깐만요. 여기 문 있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잠깐만. 꼭꼭꼭. 예.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예. 분명히 샤워실 있다고 하셨는데. 예, 이 샤워실은 이렇게 짠. 오. 이렇게 해서. 와. 예, 그래서 1100에 700이라는 아마 와. 카운티에도 1100에 700 정도 나오는 화장실은 없을 거예요. 와, 여기 사이즈가 그러면 1100에 700이요? 예. 1100에 700을 제가 1100이라는 사이즈가 나온 건 예를 들면 화장실 일 보고 뒤처리할 때 사람이 머리가 부닥치느냐. 네네네. 900이면 사실 머리 부닥쳐요. 어디 공중화장실도 가서 보면은 문화하고 부닥치는 걸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1100이라는 공간이 머리를 부닥치지 않는 이 길이더라고요. 지금 공간이 엄청 커요. 선생님, 네. 제가 옆으로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 보시죠. 자, 성인 두 명이 충분히 들어가고서 남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아까 싱크대에서 쓰던 수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아까 외부에서 사용하던 그 샤워 수전이 이제 이걸 당겨버리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샤워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고. 자, 선생님, 그러면 배수 같은 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배수는 싱크대 배수가 네. 이제 이렇게 빼게 되면 아~ 이 밑에 이 아랫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기아 봉고의
연료통 70리터짜리가 설치가 돼 있어요.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바로 들어가는데 철제 그 오스통을 쓴 이유는 네네네. 동파입니다. 동파. 겨울에 오스통이 결국은 외부에 있기 때문에 다 얼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그거를 플라스틱으로 오스통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네. 얼면 이거를 해동을 못 시켜요. 근데 철제면 이걸 토치로 가열한다든가 해서 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선생님, 그런데 이런데 네. 뭐 물 묻어도 괜찮을까요? 예,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내장이 아직 덜 된 상태고요. 아, 아직 완전히 마무리 안 된 상태여서. 그리고 이건 나무는 그래도 저 기름을 먹인 상태이기 때문에 나무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자, 선생님 자작을 하셨는데 분명히 이거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게 자작을 할 때 어떤 게 중요한 건지 한번 좀 포인트를 짚어주시겠어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제. 이 구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좀 프로토타입으로 만든 거고요. 네. 원래는 이걸 전동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귀차니즘에 그냥 그냥 구상한 대로 만들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수동으로 된 거고요. 자, 위에 레일 하나랑 예, 중간에 레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레일이 네 개가 돼 있고요. 아, 요렇게 예. 두 개, 요렇게 예. 두 개. 네네네. 그리고 지금 요렇게 홈이 파져 있는 이쪽, 그 다음에 이쪽 외부 반대편도 홈이 파져 있는 건 네네. 이게 확장이 됐을 때 그 공간이 답답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파져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수전을 안쪽과 바깥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꺼낼 수 있게. 예. 네. 자, 선생님, 요거를 그러니까 빼면은 네. 완전히 딱 저기까지 다 걸리는 거예요? 이제 거의 끝까지? 여기, 예, 제가 지금 이 발끝까지 오게 됩니다. 아, 여기까지 딱 나와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가 원래 계단도 이 부분까지인데 좀 연장이 된 거죠. 턱을. 여기 이렇게 턱이 이만큼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이 얘를 다 뺐을 때 네. 설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얘를 다 빼고도 설거지를 할 수 있는 최소 공간에서 지금 이 부분까지입니다. 아, 거기까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네요. 그만큼을 계단 이 평상을 연장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평상 밑에는 당연히 온수 배관이 지금 깔려 있고요. 아, 지금 온수로 난방. 예, 저게 호스가 보이네. 저게 아, 요거는 마감을 제가 좀 덜 한 건데 뭐 어떻게 보면은 수질 뭐 체크 네네네. 이게 지금 이 수전 네네. 호스입니다. 아. 그래서 온수와 냉수입니다. 아, 온수와 냉수예요? 네. 이 온수도 나와요, 그러면? 네, 수전에. 설거지 당연히 뜨거운 물로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덜, 저 뭐, 이렇게 뭐, 삼겹살 같은 거 구워먹고 그러면 기름기 절대 안 당깁니다. 그렇죠. 근데 보일러가 있어서, 보일러를 돌리면 연료관계에서 온수가 수전에서 다 나오고, 당연히 뜨거운 물로 샤워해야죠. 네, 맞습니다. 샤워실이 있는데 온수가 안 나오면 살짝 네. 좀 아쉽죠. 네. 자, 선생님, 그럼 여기 아래는 네. 뭐예요? 아, 여기는 싱크대, 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반이 있고 그 다음에 포타포티가 있습니다. 이 포타포티는 여기에서 꺼내서 청소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반대쪽에 그러니까 샤워실을 확장했을 때 반대쪽에서도 꺼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예. 와, 저는 이게 확장이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 시티밴의 공간이 협소한데 샤워실까지 설치하고 싱크대까지 놓고 그러면 되게 답답하거든요. 네. 최대한 저는 캠핑카 안에 공간을 최대한 답답하지 않고 개방감 있게 만들려고 공간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여름에 여자들이 씻어야 하는 부분을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 시티밴을 선택했습니다. 뭐 사실은 선생님보다도 이제 사모님을 위해서 네. 만든 게 더 크죠. 네. 자, 그리고 여기는 문이지만 사용하지 않을 때 이 앞에 또 엄청나게 수납 공간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고정 침상에서 쓰는 밥상이면서 이 밥상을 또 여기다 이렇게 그 조리대. 아, 네, 여기에 이제 턱을 만드셨네요. 네, 그래서 조리대로 쓰고 또 이 밑에는 이런 짐들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짐들을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 와, 아, 이건 안 깨지게 이거 페트병을 예. 해놓으신 거예요? 유리 그냥 플라스틱 그 샴페인 잔을 쓰다가 네네. 아무래도 뭐랄까 실감이 안 나서 유리 잔을 하는데 이게 소리도 나고 깨질까 봐 이렇게. 아, 이것도 아이디어예요. 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낭만이라고 해야 하나요? 캠핑에 그런 소소한 그러기 위해서 이 유리 와인 잔을 가지고 가서 맥주를 마셔도 저
샴페인잔에다 먹으면 좀 맛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자, 옆으로 살짝 가보면 컨트롤러랑 여러 가지 뭐 스위치들이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냥 마스터 스위치고요. 네. 마스터 스위치에 따라서 뭐 보일러, 맥스팬, 물펌프, 조명. 조명과 이제 보일러가 이렇게 있고요. 예. 지금 배터리는 200A가 들어가 있나 봐요. 예, 200A 젤 타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200A 젤 예. 타입이요? 예. 네네네. 청수가 150L가 들어가 있습니다. 150이요? 예. 아무래도 설거지도 뭐 2박이라고 하면 한 6번 정도 설거지도 해야 하고요. 자, 선생님 지금까지 이제 거실 쪽을 봤는데 이제 좀 예. 침상 쪽을 살펴보겠어요. 예. 침상 쪽은 뭐 그냥 평평하게 그냥 일반적인 침상 형태인가요? 네, 고정형 침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최대한 개방감 답답하지 않기 위해서 침상을 최대한 낮게 설치를 했고 침상 밑에는 청수통 150L와 배터리와 전기 기자재 보일러가 들어가 있고요. 아, 여기 아래요 지금? 예, 네. 지금 이 아랫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뒷부분은 뭐 의자라든가 테이블이라든가 그다음 뭐 화로라든가 뭐 그다음 타프 같은 나가서 또 그 여러 가지들 짐들이 수납돼 있고 뭐 개인적인 건데 네. 이 침상도 양쪽으로 접혀서 뭐 간혹가다가 짐차처럼 짐을 실을 수 있게 이렇게 접혀서 양쪽 벽으로 접힙니다. 아, 이게 가운데 기준으로 이렇게 예. 양쪽으로 펼쳐진다 말씀이세요? 예, 접혀서 양쪽 벽으로 침상이 붙게 돼 있습니다. 짐을 실어야 될 때는 짐을 뭐 싣고 간혹가다 냉장고라든가 네. 뭐 세탁기를 뭐 싣고 온다든가 그럴 일들 뭐 저 같은 경우는 농사도 짓기 때문에 뭐 비료 같은 것도 실어 올 때가 있거든요. 자, 전체적으로 보니까 나무로 싹 다 마감할 네, 편백으로 네네. 해서 편백이 생각보다 간단하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특히나 이 차는 평면 벽이기 때문에 이 작업하는데 하루도 안 걸립니다. 아, 그래요? 예, 내장 작업하는데 하루 정도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총 만드시는 데는 기간은 얼마 걸리셨을까요? 글쎄, 아, 물론 조금 조금씩 하셨으니까. 예, 그냥 해서 뭐 전체적인 거는 뭐 한참 걸렸지만 뭐 내장하는데 하루 반? 뭐 디테일하게 막 이 싱크대를 만드는데 뭐 한 2-3일. 이거는 만드는 것보다도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데 고민을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머릿속에 이미 있었고요. 네네네네. 그거를 구상한 거를 이렇게 실체로 만드는데 이런 나무 목공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나무의 성질이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 나무가 막 갈라지더라고요, 판이. 아, 아무래도 판이. 나무를 네.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실험적으로 만들어 본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불만이에요. 다시 만들고 싶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싹 훑어 드릴게요. 위에는 이렇게 일자 LED 조명이 달려 있고요. 위에 맥스팬. 그리고 침상은 이렇게 양쪽으로 펼쳐지는 구조라고 하십니다. 창문, 그리고 샤워실 뚜루셨고요. 뒤에도 창문 뚫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주방 겸 화장실, 그리고 아래는 포타포티 쓰레기통과 수납장이 달려 있고요. 여기 또 요만큼 절단을 하셨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냉장고, 작은 캠핑 박스 위에 수납들.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제가 시티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세히 몰라요. 네. 근데 왜 시티벤을 선택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 시티벤은 그 봉고 트럭 기반, 포터 기반의 워크스루 벤이에요. 네. 그래서 운전석과 뒤에 박스카하고 통해져서 워크스루, 운전석과 화물칸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벤인데 일명 이제 담배차라고 부르고요. 담배차요? 담배. 아. 담배를 납품하는 나 담배를 대리점에 담배를 납품하는 KTNG에서 많이 쓰던 차라 그래서 담배차라고 네. 많이 쓰고요. 일반 탑차하고는 다르게 운전석과 탑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공간이 그 한 15cm에서 20cm 정도의 네. 공간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앞에 그 탑과 뒤에 탑의 그 틈새를 사이 공간을 다 쓸 수가 있고 그다음 운전석에서 뒤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바꾸신 스타렉스 그다음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시티벤을 운영하시는 노부부를 만났어요. 근데 그 노부부님들이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캠핑카를 하려면 단 둘이만 이용하기에는
이 차가 제일 좋다. 시티벤이. 아. 스타렉스는 너무 협소해서 샤워 공간이나 이런 화장실 공간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카운티는 차가 커지면 어디 가서 주차도 못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쫓겨난다고 민폐를 끼치니까, 그래서 마음 놓고 다니기에는 이 시티벤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자작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글쎄요, 작년 9월에 이 차를 매입하고, 네네. 뭐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하나씩 하나씩 갖추어서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만들고 있는 과정 중이고요. 게을러서 아직까지 샤워실 벽은 아직 마감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대충 가격은 얼마나 들어요? 글쎄, 차값이 일단은 첫 번째는 관건이겠죠. 네. 중고차가 얼마냐인데, 이게 뭐 600만 원짜리 차부터 시작되는 것들도 많아요. 한 1000에서 한 1500 선에서 차를 매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비용 좀 줄이려고 차를 너무 저가에 매입하면 결국은 수리비가 또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값 별도로 자작하는 데는 500도 안 들어갔습니다. 아, 500도 안 들었어요? 예. 자, 그럼 오늘 정말 멋진 자작 캠핑카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꾹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